상쾌한 소리가 축제 시작을 알리고 풍성한 국악 공연이 축제 흥을 더합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축제 한마당, 그 뜨거운 현장을 만나봅니다. 축제에 판이 펼쳐질 곳은 전주 대사습촌. 한국 소리에 매료된 특별한 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외국에서 온 이들이 그 주인공. 멕시코에서 난시라고 합니다. Bonjour, je m'appelle Flore, je suis française. Hallo, mein Name ist Anna. Ich bin hier, um Pansori zu singen. Bonjour, je m'appelle Victorine Blavo et je viens de France. Bonjour, je m'appelle Garance Cachard et je viens de France. 우리네 삶을 담은 소리를 외국인 소리꾼들은 어떤 색으로 풀어낼지 기대되는데요. 설레는 마음은 무대 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을 몇 번 해봐도 항상 마음 떨리고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판소리를 봤었는데 저 외국인이 하는 거는 처음 보는 거여서 우리나라의 전통 판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발성 자체가 너무 달라서 감정도 전달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요. 판소리 첫 듣는 순간에 제가 이거 뭐지? 와, 이런 소리 다 있나 생각하고 그래서 배우고 싶어서 온 거죠. 소리를 향한 이들의 진심은 관객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한국의 얼과 정을 표현하는 창을 저렇게 잘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대단한 실력이네요. 진짜 멋있고 판소리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손녀가 너무 좋아해서 네, 여기 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악은 인생의 발길을 돌리게 할 만큼 매력적인 음악이었습니다. 삶에 힘든 그 아이들이한테 테라피처럼 제가 판소리 가르쳐주고 싶고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뭐 매번 매 학기 새로운 학생한테도 한국 음악의 매력을 가르쳐주면서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국악 멋지고! 이번엔 국악의 새로운 변신을 만나볼 차례. 벌써 많은 관객이 이들을 기다리는데요. 새로운 진법 등 새로운 가락 등을 통해서 그 지금 세대와 소통하려고 도전하고 또 창작하고 저희 전통춤을 또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을 올리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다양한 시도로 국악의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들. 국악을 새롭게 해석한 젊은 국악인들의 열정이 우리 소리의 또 다른 매력을 전합니다. 예쁘다고. 숨길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끼. 그 끼는 흥이 되어 피어오릅니다. 지켜보는 관객들의 어깨도 얼쑤. 사실 전주에 와서 첫 방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 가슴에 묵묵함도 느끼고 나중에 너무 신나게 불러주셔서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국악을 향한 애정과 열정만큼은 모두가 하나. 전주 대사슴놀이는 경연을 떠나 우리 일상의 신명이라는 크나큰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얼쑤! 대사슴! 영원!